안녕하세요. Hey guys,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my channel. And today, as you see in the title, I am going to speak to myself in Korean for 24 hours. Right now, as you can see, the time is 10:45. So I have to speak Korean to myself until 10:45 tomorrow. Without further ado, no dilly-dally, because I'm kind of nervous, because I don't want to show off my bad Korean, but okay, anyway, so I'm gonna start in 3, 2,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넷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침 일어나서 방금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물 끓였고 지금 커피 만들려고요. 아침부터 매일 아침부터 그 이 로봇 청소기 10시부터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워요. 오늘 일정은 제가 학교 가야 돼서 그래서 아마 이 고프로 들고 학교 갈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 같이 하루 보내자고요. 너무 어색해요. 이 비디오 찍고 싶은 이유가 내가 늘 혼자 있을 때 막 혼잣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찍을까 해서 그냥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단 컵이랑 내가 매일 먹는 커피는 이거 싱가포르에 가져온 네스카페 가오시오타이. 가오시오타이라고 하는 뜻은 찐 커피인데 진짜 찐 맛인데 달지 않고 근데 좀 달아요. 내가 원래 아침 안 먹거든요. 뭐 가끔 먹기도 하고 근데 보통 안 먹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숟가락 꺼내면서 이렇게 착착착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내 승무원 했을 때 호텔 안에서 늘 숟가락 있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접어서 이거 숟가락으로 착착착 짜잔 이렇게 해요.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아, 이 사람 미쳤구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혼자만 많이 해서. 자,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헬스장 가고 그 다음에는 논문 조금 쓰고 나서 차 타고 학교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같이 보냅시다. 아,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제 머리 그 붙임머리 뗐거든요. 이제 붙임머리도 없고 그쵸? 붙임머리 없고 염색했습니다. 보여요? 이 염색은 언니 해주셨어요. 그 토요일에 이슬언니 집 가서 그 젤 크림으로 해주셨거든요. 너무 이쁘죠? 원래는 미용실에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혼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언니가 내가 도와줄게 해서 토요일에 언니 집 달려갔어. 그래서 이제부터 일해야 돼요. 일 아니고 공부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왜냐면 편집해야 돼서. 오늘 월요일인데 수요일에 남편이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많이 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좋은 아침. 오늘 아직 아침이야. 아침은 12시 전이야.
여러분 여태까지 제 한국어 어때요? 한국어 실력? Study with me. 같이 하고 이따 헬스장 같이 가요. 요즘 먹는 비타민 왠지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이게 남편이 그 출장 가기 전에 그 개별식 포장해서 먹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준비해줬어요. 이외에 이것도 먹고 이거는 생리통 도와주는 역할이고 이거는 변비 유산균인데 변비 위에 변비 막기 위해 아니고 변비 오지 않기를 위해 그 캡션 있어서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홍삼. 그래서 일단 유산균 내 좋아하는 바 아니에요. 계속 작업할게요. 여러분, 나는 운동해야 할 준비 됐어요. 진짜 이상한데 내가 혼자 하는 말. 운동하려고 운동복으로 바꿨어요. 살이 좀 쪘죠? 뭐, 이거 보세요. 제 평균 체중은 56kg예요. 그래서 한 킬로 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운동 파이팅 합시다. 움직이 버려야 해요. 보통 헬스장 가면 이런 실외 슬퍼 신고 운동화, 실내 운동화 필요해. 요즘 날씨 진짜 춥거든요. 왜냐면 비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X다. SSS. 그 사 진짜 비싼데. 여기는 일반 분리 수거대도 있는데 일반 쓰레기는 매일 버릴 수 있어요. 그거 버리고 일단 유산소 좀 하자. 그냥 퀵스타트하고 길어. 여러분, 제가 샤워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이거 뭐냐면요. 제가 항상 비지 알죠? 비지 여기 영어 설명 있어요. 항상 내가 그 코에 있는 비지 짜는 게 진짜 좋아한데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늘 그거 하려면 그 후에는 무조건 이거 마스팩 해야 돼요. 진정성의 마스팩이라 그 빨개지는 부분이 이거 조금 바르고 씻는 후에 진짜 진정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붙임머리 떼고 나서 진짜 이야 보실 수 있어요? 저거 제가 샤워할 때마다 떨어지는 양이에요. 근데 진짜 많이 줄었어요. 머릿결 건강 위해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아도브 히팅 카드 노워시 트리트먼트. 그래서 트리트먼트 이거 샤워한 후에 그 이 타월 드라이 머리에서 조금 바르고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베이글 두 개 있는데 하나만 먹게. 오늘 점심 이거 먹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70도 15분. Okay, guys, I heard the sound already, so I'm gonna get it out now. Ooh, looks good. Ta-da! Oh! 한국어 해야 되는데. 제가 허리 돌려가지고 여기 와서 맥을 꺼냈습니다. 이제 밥 같이 먹자. 합시다. 드디어 2시에 점심 먹을 수 있어요. 짜자. 이 베이글은 한 일주일 전에 샀거든요. 근데 이제 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 먹었는데 먹을만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 영상, 이 영상 보면 두 번째에 베이글 집입니다. 니크버크 베이글인데요. 사장님이 그 브랜드 가져서 한국에서 차리신 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요. 이 안에 그 크림이, 와, 너무 맛있어요. 여기까지 촬영해와서 이미 조금 힘들거든요. 그 촬영하면 보통 소소소 해서 이런 연결 단어 많이 써서 진짜 쓰고 싶지 않은데 나오는데요. 이제 점심 다 먹었고 학교 갈 준비해야 돼요. 먼저 이 다이선으로 머리 말려야 돼요. 예전에 진짜 내 머리 이만큼이었는데 이제 반이나 줄었어. 줄였다고. 자, 이제 한쪽 이미 했고 다르죠? 여기 조금 성숙한 느낌 있고 여기는 그냥 엄청 다른 느낌이네. 오케이. 이제 이쪽 해야 돼. 보세요. 네, 이제 다 하고 다시 찍을게요. 준비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학교 갑시다. 이게 뭐야? 나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지? 진짜 한국에 있는 주차장들 이런 자리. 잠시만. 저 못 살아. 됐어. 완전 좁거든요? 진짜 한국 땅이 너무 큰데 왜 주차 자리 너무 좁은데? 진짜 어이없네. 외국인으로서 서울에 운전하기가 물론 그 한국인에게도 복잡하지만 서울에 운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도 조금 익숙해져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런 거 연습해야 잘 좋아지죠. 네, 운전해야 돼서 이제 끊겠습니다. 이따 학교에 봐. Hey guys, so it's 8 PM already and here I am still in school cause 부논문. 잠깐만, 한국어로 해야 되는데. 4시 미팅이었는데 한 5시 끝났고 8시까지 소연이랑 같이 나왔고 같이 통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서야만 집에 들어가는 중이라 이제는 내가 마트 가서
뭐 살려고 하는 것 같이 사고 좀 떠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마트도 소개드리고 뭐 자주 사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 사면 좋을지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한 후에 다시 열립니다. 예, 우리 이마트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오, 사람 많네. 실은 스시 먹고 싶은데 집에서 스시 한 13 싱가포르 달러거든요. 아, 진짜 먹고 싶은데 반찬. 네, 집에서 이미 살까? 약과야 이런 거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었어요. 오코노미야키 먹고 싶다. 이게 제사. 이거는 한 8.5불? 싱가포르 달러? 8.5불 되고 하나만 사고 만두 나 만두 완전 좋아해. 사람들이 아마 나를 왜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고기 만두 얇은 피 얇은 피 pork dumplings 이거 해보자. 이거 봐봐, 먹는 거 너무 많아. 내 제일 좋아하는 킹크랩. 는 상품을 포장대로 이동해 주세요. 안녕, 이제 집도 왔고 저녁 같이 준비하자. 하루 지났네. 오늘은 떡볶이 만들라고요. 비만 아니고 라볶이. 일단 물 필요해서 실은 한국어로 한 비디오를 찍는 게 자신 없거든요. 근데 뭐 이미 밤이 되니까 곧 성공해요. 이거 샘성 거 인덕션 햄성 최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미 만두 넣었고 세 개만 먹을 거예요. 이거 와, 많이 떡 많이 있어. 다 먹을 수 없는데 남기자. 뭐 소스 간편 음식 최고 최고. 이따 보자. 오케이 여러분, 제 저녁 준비했습니다. 사과 라볶이고요. 이거 만두 3개랑 게살 2개. 피치티 이거 3,000원이야. 기어스. 진짜 오랜만에 라볶이 먹으니까 행복해. 라면. 사과 맛 조금 나요. 떡 엄청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어. 같이 먹어야 되죠? 알밥살이랑 떡, 라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일 일어나서 조금 더 촬영해야 되고, 왜냐면 24시간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다들 저녁 잘 맛있게 드시고 내일 아침 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방금 전에 일어났는데 목소리 왜 이래?
방금 일어나는 거 정말 알 수 있겠네. 까먹었으니까 이미 11시 지나서 이 영상은 24시간 혼잣말 하기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야 되지? 끝내기 위해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3, 2, 1! 끝! Okay, thank you so much guys for watching me in this episode. I feel so much better being able to speak English because obviously it is my mother tongue and okay, I just wanted to wrap up this video and say that I am not the perfect person to speak in Korean, but what I really wanted to do here, I also just wanted to encourage other people through this video that as you can see, I am out here in the open, and even though I'm not good, I'm just here to show you that you're not alone in learning Korean. It's not easy, I get it. And some people, those people around you will be like, oh, wait, okay, 잘해, you know, kind of thing. But it's okay, you know? Everybody has their time to bloom. So you don't have to push yourself so hard, okay? So, ye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f you like more of this content, maybe you can leave me in the comment section down below,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